친구들 안녕! 토토토 톰이에요! 우리 친구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.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트놀이 꾹꾹 탈 것을 만나요.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은 할아버지가 막 열차를 끌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막 풍선을 타고 있고 막 헬리콥터. 우와! 우와, 이거 너무 재밌겠다. 아, 이거를 그리면서 노는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 너무 신날 것 같지 않아요? 그려보면서 놀아봐요. 우주선 준비물로 발, 붓, 물감, 가위, 판지, 손가락 필요하다고 하네요. 토미는, 우리 친구들은 발로 해도 되는데 토미는 우주선에 또 이렇게 우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. 좀 가볍게 하기 위해 이 손 옆등, 이 옆등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번 우주선을 만들어 볼게요. 자, 그럼 먼저 초록색이 필요하네요. 우주 초록색 안 나와라. 좋아요. 와우. 이렇게 이제 손등을 여기다가 구 하면은 짜라라. 우주선이 한 번만 더. 자, 됐다.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자, 우주선의 몸통이 완성됐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아무래도 불꽃인 것 같아요. 불꽃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노란색. 자, 노란색. 자, 이 정도만 하고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분화구를 다섯 개 이렇게 콕콕. 하나 더 콕 만들었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판지를 삼각형으로 잘라 물감을 묻혀 찍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. 삼각형을 한번 잘라 볼게요. 오케이,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자, 지붕 됐다. 자, 이렇게 눌러줘요. 물감을 묻히는 거야. 눌러주고 그러면 지붕이 되죠? 날개도 여기 하나. 날개 완성! 짜자잔! 금방 날아갈 것 같은데요? 좀만 기다려요. 좀만 기다려, 우주선. 좀만 더 있어야 돼. 우리 우주인들이 바깥 우주 잘 볼 수 있도록 창문을 같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검은색 물감으로 만들 건데 우리 친구들 손가락을 이용해서 콕콕콕 찍어주면 돼요. 콕콕콕. 참 쉽죠? 온도가 높은 불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해요. 그래서 진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파란색 불을 지펴줘 볼게요. 오! 이렇게 해서 로켓 완성! 유후! 토미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친구들을 만났어요.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. 아, 근데 친구들이 보면은, 여기 보면은 빗자루가 이게 또 말이 잘 안 됐나 봐요. 그래서 두 명의 친구 빗자루가 혼자 날아갔대요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빨리 같이 도와가지고 우리 두 친구들에게 빗자루 한번 만들어봐요. 만들어줘봐요. 말린 스파게티, 물감, 손가락, 볼펜이 필요하다고 하네요. 아쉽게도 지금 말린 스파게티가 없어가지고 이거 대신에 이 밧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친구도 말린 스파게티면이 없으면 집에 실 있잖아요. 그 실로 대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죠? 그러면 먼저 검은 물감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검은 물감을 짜서 밧줄을 좀 적셔볼게요. 골고루 적셔야죠. 자, 이렇게 튼튼한 빗자루를 만들어줍시다. 자,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여기 보니까 빗자루 부분을 만들어달라고 하네요. 또 갈 색깔이 필요하네요. 우리 친구는 부엉이를 태웠네요. 이 친구도 부엉이를 키우네요. 신기하네요. 자, 눈사람처럼 얼굴이랑 몸통. 자, 이제 이걸로 강아지의 귀와 또 꼬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아지 귀는 이렇게 얍. 멍 그리고 꼬리
어, 친구들 강아지를 그린 건데 안 되겠어요. 다시 고양이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도저히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모르니까 다시 고양이를 좀 변신을 시켜줄게요. 자, 귀를 좀 더 쫑긋해주고 자, 코에 꼬리 이렇게 자 토끼는 만들고 토끼는 일단 귀가 어때요? 귀가 크죠? 큰 귀를 만들고 그리고 토끼는 입이 이렇게 앞으로 좀 튀어나왔어요. 돌출형이야. 조금 이렇게 해서 입을 돌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됐다. 이렇게 하면 이쁜 토끼가 이렇게 태어났네요. 우리 친구들 오늘 토미랑 같이 신나게 그려보면서 놀아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? 토미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. 안녕. 해피 패밀리 캐리.